네, 반갑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지분 증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 증명은 해당 블록체인의 그 암호화폐, 즉 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즉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할수록 그즉 지분만큼 블록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록의 권한이 부여되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지분 증명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호화폐의 지분이 클수록 블록 생성 확률이 높아지는 부익부 피닉빈 구조, 이게 지분 증명의 핵심이고요. 주식회사의 그 의사결정권 크기는 결국 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식 수만큼 의사결정 권한이 생기죠. 그거가 같은 겁니다. 그럼 왜 지분증명이라는 게 나왔느냐? 채굴을 하게 되면 해시 파워, 즉 많은 전기와 시설, 에너지가 들어가죠. 지분증명을 쓰게 되면 채굴 같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알고리즘이 지분 증명이죠. 그럼 지분은 어떻게 생기느냐? 지분은 애초에 발행된 코인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하거나, 그죠? 그렇게 지분을 계속 확보하면 되죠. 그렇게 지분을 확보해서 지분을 끌어올린 다음에 지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블록을 생성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세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작업 증명이라는 걸 쓰게 되고, 이 작업 증명에 채굴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917년 8월부터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동시에 썼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지분 증명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 증명보다는 지분 증명이 좀더 발전된 개념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작업 증명은 채굴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한 양만큼의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는 그 연구 기간들마다 좀 틀립니다만, 어쨌든 POW, 즉 비트코인 작업 증명에서는 51%의 그 해시파워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1조 정도 든다고 하고요. 지분 증명인 POSS는 약 100조 정도 든다고 하니까 더 공평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분 증명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스테이킹하고 밸리데이터 검증인입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키핑하는 거죠. 일정한 금액의 암호화폐를 사서 지분 형태로 고정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만약에 일정한 지분을 내가 고정을 했다고 하면 지분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더 애도 나는 개념이 아니라 스테이킹을 해제한 다음에 다시 재스테이킹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점이 조금 특별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의 지분을 제공하고 제공된 지분만큼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있는 만큼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지분만큼 일종의 수당과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지분을 누군가가 위임받아서 이용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서비스로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지분을 예치한 사용자가 필요한데 그 사용자를 바로 검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검증인이 되려고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분을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검증인을 다른 말로는
담보부, 일정한 담보 물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담보부 검증인이라는 용어를 확장해서 쓰기도 하고요. 자, 끝으로 지분 증명의 이슈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충은 뭐 눈치를 좀 채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분 증명의 첫 번째 이슈는 nothing at stake입니다. 즉, 잃을 것이 없다는 뜻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블록이 포크가 생겨서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하면, 보통 어느,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분 증명에 참여한 검증자들이 어느 한쪽 참에 참을 증명하지 않고 두 방향 모두를 참이라고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증명하냐고 봤더니 어떤 거래가 참이 되든지 간에 검증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한쪽이 참이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nothing at stake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는 something at stake로 가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블록이 거짓으로 판명됐을 경우는 페널티를 지급하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참이라고 검증을 하게 됐을 때 한쪽이 거짓으로 판명되겠죠. 그러면 페널티를 지급을 해서 잃을 것이 없다는 이 전제를 깨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롱레인지 어택도 결국은 위에 있는 nothing at stake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유발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블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이죠. 첫 블록 시작하여 새로운 체인을 메인 체인으로 만들어서 이중 지불을 하고자 하는 공격입니다. 즉 애초에 오래된 블록 자체부터 쭉 장기적으로 이어진 블록 저 체인 전체를 내가 매집을 하거나 사서, 어차피 지분이니까 사서 그걸 메인체인으로 만들고 이중지불, 즉 잘못된 악의적인 잘못된 블락을 생성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공격기법입니다. 그래서 롱레인지라고 하고요. 다수의 지분을 가진 검증자가 공격을 목적으로 두 개의 블록을 모두 증명한 후 거짓체인에도 참인 것처럼 길게 체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신규 검증 참여자들은 어느 블록이 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짓체인에도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고요. 해결 방법은, 롱레인지 어택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거두되는 것은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죠. 중간중간 타임스탬프 변수를 둬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그 체인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는 거고요. 쇼트레인지 어택은 단거리 공격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nothing at stake로부터 유발되는 겁니다. 악의적 공격자가 이중지불로 블락을 추가, 즉 블락을 포커시킨 거죠. 검증자들은 무조건 양쪽 모두에 자신의 지분을 증명한다고 그랬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증명하는 경우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검증자들은 둘 다가 옳다고 하지 않고 특정 한쪽만 옳다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를 가져야죠. 이게 숏 레인지 어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something at stake로 가면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우밀크 어택은 부패 공격입니다. 악의적 목적을 가진 검증자가 정상과 비정상 블록을 동시에 생성함으로써 정상 블록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지분 증명을 통한 블록체인 전체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공격. 즉 소울밀크 어택이나 nothing at stake는 시발점이 되면서도 지분 증명을 하는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이슈를 제기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라인딩 공격이라고 하는 그라인딩 어택은 최종 블록을 생성한 생성자가 다음 블록 생성에 사용되는 랜덤 변수를 미리 얘가 알아두는 겁니다. 알아뒀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남들보다 미리 알아내서. 그게 그라인딩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증명의 또 하나 이슈는 인센티브 체계입니다. 즉 많은 지분을 소유할수록 블록 생성과 검증의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상위 1% 독점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랜덤 셀렉션과 같은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조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분 증명의 이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othing at stake,
롱레인지 어택, 숏레인지 어택, 소울밀크 어택, 그라인딩 어택, 그 다음에 인센티브 체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